은행의 기업 대출 문턱을 낮추면서 지난 2분기 산업 대출이 약 24조 원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2023년 2분기 예금 출급기관 산업별 대출금 통계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모든 산업 대출금은 1842조 8천억 원으로 1분기 말보다 24조 3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분기별 산업대출 증가폭은 2022년 2분기를 정점으로 계속 줄다가 1년 만에 반등했습니다. 서비스업 대출잔액 증가폭이 금융, 보험업, 부동산업 등을 중심으로 커진 반면 제조업은 수출기업 등의 자금 사정이 개선되면서 증가폭이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예금은행이 기업 대출의 완화적 태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은행 대출과 비교해 직접 금융의 이점이 줄어 기업이 회사채 발행보다는 은행 대출을 선호한 영향이라고 분석했습니다.